장모님도 무섭고 지 엄마도 무섭고 아버지도 무섭습니다.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거짓말을 잘 시킬 수가 있습니까? 예? 아버지도 똑같아요. 지 엄마한테 뭐라고 그럴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. 똑같다니, 똑같다니, 그게 어떻게 똑같아? 거짓말이라고 다 같은 거짓말인 줄 알아? 난 누굴 위해서 한 거짓말인데, 자기 편하다고 한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위한 거짓말하고 어떻게 같냔 말이야? 결혼엔 사랑만이 답이라고 하셨죠. 동거나. 제 이름 부르시지 마시고 대답만 해주세요. 선생님, 그래서 이혼시키셨잖아요. 그래. 난 결혼은 사랑 위에 짓는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. 그럼 재벌은 몇 살에 돼야 되는 겁니까? 뭐라고? 재벌은 몇 살이야 돼야 되는 거냐고요? 아, 재벌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 회장님 생각대로 제 인생을 결정하셨습니까? 왜요? 왜요? 저희 할아버지가 회장님하고 똑같이 행동하셨을 거라고 하신 말씀 다 회장님의 독단이십니다. 형님? 돈? 저한테 많이 주고 잘해주셨어요. 등록금? 제 손으로 단 한 번도 내지 않게 정말 잘해주셨어요. 하지만 제 마음은요, 제 슬픔은요, 제 허기진 기분 아세요? 아시냐고요? 그냥 우리 할아버지 대신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되잖아요.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허기지게 살지도 않았잖아요. 동구나. 그래, 미안하다. 날 용서해줘. 동구나. 화가 많이 났나 보죠? 그런 것 같아. 할아버지 그 원칙 때문에 아빠는 사랑을 잃어버리고. 지혜야. 그래요, 물론 엄마가 거짓말하셨죠. 하지만 세상 모든 부부가 다 똑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같진 않던데요. 아빠가 좀 더 많이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모두가 날 원망하는구만. 아빠 잠자리 봐드리고 저도 쉴게요. 할아버지도 쉬세요. 사랑을 잃어버린 아빠, 사랑을 잃은 나,
아빠, 우리 참 못났다. 너무 외곽이다. 아, 이 동네니까 그곳에 건물이 나왔죠. 회장님도 참. 어휴, 이건 뭐 완전히 손을 다 봐야겠네. 아, 그래도 안은 깨끗해요. 방마다 온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산후조리온으로는 괜찮죠, 뭘. 아휴, 기계도 다 다시 사들여야 하고. 돈 있으시잖아요. 그렇게 큰 병원 나오시면서 퇴직금도 넉넉히 안 받으셨어요? 퇴직금? 두둑히 받았지, 그럼. 아, 그럼 이거 인수하세요. 산부인과 소아과 다 치우시고 조리원만 하시면 훨씬 낫겠네요. 이 집을요? 요새 얼마나 받는지 좀 알아봐줘. 파시게요? 이 사람 또 말라겠네. 판다가 아니라 집 좀 알아보라고. 아,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데 팔아. 지 앞세워서 내가 돈 받아낼 거야. 무슨 돈을 받아내요? 아, 내 퇴직금. 선의 위자료. 왜 받을 게 없어? 20년 한결같이 받들어 모셨구만. 아, 선인의 집에 좀 얼른 다녀오라는데 뭐 하고 있어? 아, 예, 지금 갈 참이네요. 가서 반찬 좀 제대로 챙겨 넣어주고 구석구석 좀 살펴봐줘. 예. 아휴, 아까워 죽겠네. 아니야, 이럴 게 아니라 최 박사를 잡아야 돼. 내가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. 저도 놀랐어요.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. 그래, 우리 다 놀랬지 뭐. 동건이는 어떻게 하고 있니? 어이없어요. 화도 나고요. 화? 너무하셨잖아요.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족 그림자라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헤맸었는데. 그래,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님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. 난 평소에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봐서 알아. 말한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괜히 동건이 마음만 붕 뜰 수 있어. 그 덕분에 최 박사 독하게 유학생활 잘 마쳤잖아. 자기가 재벌인 거 알면